네,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그럼 같이 한번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드 새로 추가된 코드들이 어디냐니까 여기부터의 티켓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코드들을 일단 실행을 시켜놓을까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고 우리가 작업했던 이전에 있던 내용들을 한번 일단 초기화를 좀 시켜놓으려고 합니다. 당장 다 쓰일 건 아닙니다만은 필요할 부분이 좀 있으니까 소개시켜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추가된 부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한참을 내려오는군요. 자, 먼저 하는 것은 init a few entity, 몇 개의 엔티티를 만듭니다. 그래, 항공사들 인천공항, 인천공항도 얘도 엔티티죠. 그죠? 인천공항이고, 그리고 뉴욕공항도 엔티티. 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법인이잖아요. 그죠? 아시아나 엔티티, 이건 항공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얘는 공항, 그리고 두 번째 아시아나와 델타는 항공사이고, 제주 버스도 있어요. 버스 회사입니다. 제주 페리는 제주 제주 부두죠. 제주 항만, 그리고 제주 택시, 그리고 KTX 엔티티. 이렇게 엔티티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카테고리에서 에어라인, 에어포트, 버스, 페리 등등등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소속 국가가 있죠. 델타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한국 소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풀도 있습니다. 수풀도 일단은 그냥 한경 수풀로 다 통합을 시켰습니다. 한경 수풀에 소속되는 거로. 사실은 그렇진 않죠. 인천공항이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에 소속될 리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택시에이션 아이디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엔티티를 구성합니다. 엔티티 쭉 구성할까요? 6개, 7개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된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은 엔티티에서 마지막에 KTX 주식회사 KTX이고, 카테고리는 트레인이고, 대표 이메일은 이러하고, 얘의 아이디는 이러하고, 그죠? 소속 국가는 이러한 국가이고, 소속된 수풀은 이러하고, 그리고 과세. 이 KTX 코퍼레이션이 세금을 납부해야 될 곳은 여기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바로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일단 엔티티 아이디를 두 개를 뽑으려고 하는데, 뭐 굳이 뽑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는 냅두겠습니다. 냅두고 터미널도 만들어야겠죠. 첫 번째 터미널에서 인천공항과 뉴욕공항, 그리고 제주공항, 그리고 제주버스 터미널이 되겠죠. 얘는 제주버스 터미널이고, 터미널, 그리고 제주페리 터미널, 제주 택시 터미널 있고, 서울 스테이션은 서울역이 되겠죠. 서울역. 이러한 것들은 다 터미널들입니다. 그죠? 공항도 터미널에 들어가죠. 그래서 타입 등등을 이렇게 지정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몇 개의 엔티티를 초기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걸 볼까요? 서울 스테이션에서 서울 레일웨이 스테이션이고, 타입은 트레인 스테이션이고, 아이디는 이러하고, 그죠? 소속 국가는 이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 택시에이션 같은 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니까 이 터미널은 이 터미널을 소유하고 있는 엔티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엔티티가 세금을 납부를 하죠. 그렇게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션 아이디만 들어가 있고, 일단 엔티티가 들어가야 되겠죠. 터미널도. 그 터미널 엔티티, 이 터미널과 엔티티 사이 관계도 좀 이따가 같이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트입니다. 다음번에 볼 것은 트랜스포트인데, 자, 트랜스포트는 아시아나 3534 와튼 에어라인, 에어라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어플레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에어플레인, 비행기입니다. 그죠? 비행기도 있고,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페리도 있고, 기차도 있고, 지하철은 없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트 아이디, 각각의 번호판입니다. 비행기도 고유한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유한 번호판이고, 그리고 엔티티 아이디,
아시아나 엔티티 아이디, 그러니까 이 비행기의 소유자가 누군지, 그죠? 그것을 엔티티 아이디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버스 터미널 등등도 요거 자체도 엔티티 아이디를 하나씩 추가해야 되겠군요. 그거는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트도 초기화를 하죠. 복사를 해서 다시 얘를 열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하나만 볼까요? KTX 1004, KTX 기차들 중에서 1004번 번호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엔티티 아이디, 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이 열차의 주인은 KTX 주식회사가 소유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얘의 고유한 아이디가 있고, 그리고 용도는 승객용이고, 그리고 얘의 차 번호판, 차량 번호판을 이러하고, 얘의 타입은 기차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many to many 관계입니다. many to many 관계를 구성할 텐데, 어디냐니까, 인천공항과, 그리고, 인천공항을 오는, 그리고 이용하는 항공사들. 이 지금 일단 두 개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3534 하고 델타 1442에서 인천공항을 오는 트랜스포트를 지금 넣은 겁니다. 트랜스포트보다는 트랜스포트는 적절하지 않네요. 이거 좀 고쳐야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 내용을 좀 수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트하고 일단 many to many 관계를 구성했는데 트랜스포트보다는 엔티티와 many to many를 하는 게 더 적절하겠어요. 그죠? 비행기가, 이러한 비행기가 이용을 한다는 것보다는, 특정한 항공사가 인천공항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일단 요 코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many to many 관계를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many to many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공항과 비행기 간의 many to many 관계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리포 업데이트 보시면 이제 트랜스포트 내용을 조금 더 위에서 볼까요? 그래서 여기 자,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이고 이게 뉴욕 공항이에요. 뉴욕 공항이고 뉴욕 공항의 아이디는 이러하고 뉴욕 공항이 소속된 국가의 아이디는 이러하고 그죠? 이 공항을 이용을 하는 비행기들이죠. 비행기들은 이러하단 말이죠. 첫 번째 트랜스포트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 트랜스포트는 이러한 비행기가 있고 또 세 번째 트랜스포트는 또 이러한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아시아나 에어라인에 소속되어 있는 비행기죠. 아시아나 에어라인 트랜스포트 지금 트랜스포트하고 기업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도록 구성이 됐네요. 택시에이션 아이디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트랜스포트로서 엔티티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제가 지금 하면서 트랜스포트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비행기나 선박과 그러한 비행기와 선박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서로 섞어놨어요. 제가 이걸 다시 분리를 좀 시켜야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 분리된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걸 한번 어떤 코드들인지 GitHub에 102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102번 에피소드 참고해서 코드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